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마블 코믹스, 네, 국내에서 9월 3일 날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앤트맨,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코믹스 서적을, 네,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트맨 볼륨 1, 네, 두 번 사는 남자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네, 이러한 서적인데요. 간단하게 일단 이 서적을 살펴보면은 지은이는 닉 스펜서, 그린이는 라몬 로자나스, 조던 보이드, 역자는 이규원으로 되어 있고요.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출판일은 2015년 8월 25일, 예, 나온 지 얼마 안 된, 예, 서적이고요. 가격은 정가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책의 사이즈는 가로 167, 세로 257mm. 예, 다른 시공사의 이제 마블 코믹스와 비슷한, 예, 책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죠. 책의 겉표지에는, 네, 앤트맨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앤트맨의 모습을 잘 담은 이러한 표지가 되어 있고요. 겉부분은 이제 코팅, 네, 이렇게 깔끔한 코팅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책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극중 모습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딘가에 갇혀 있고 뭐 이렇게 개미와 의사소 이렇게 통신을 하는 듯한, 네, 이러한 모습을 갖춰져 있는 앤트맨의 모습이 되어 있고요. 이 뒷부분에 쓰여져 있는 요 문구들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이대 앤트맨의 이름이죠. 스콧 랭. 예, 큰 무대에 뛰어들다. 정확히 말하면 스콧 랭은 세계 최고의 히어로라고 꼽을 정도는 못되는 인물이다. 솔직히 최고의 앤트맨으로 꼽히지도 않는다. 적어도 다른 앤트맨처럼 울트론을 발명하거나 마스터즈 오브 이블에 들어가는 정도는 돼야 내세울 게 있지. 하지만 그런 스콧에게 아이언맨을 통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다. 언제나 꿈꿨던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스콧은 지난날의 숙적 태스크마스터와 대결을 벌인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수수께끼 악당은 누구일까? 한편 앤트맨을 막아선 난공불락의 요새, 그는 그곳을 뚫기 위해 범죄자 출신으로 구성된 새로운 패거리를 모으고, 왜 그랬냐고? 그게 히어로가 할 일이니까. 그렇다. 그는 감옥에도 다녀오고 이혼도 당해보고 또 잠시 죽었다가 되살아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어스토니싱 앤트맨을 막을 수 없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내에 이제 개봉되는 앤트맨도 이번에 이 책 서적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 앤트맨이 아닌 2대 앤트맨 스콧 랭의 활약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예, 이 영화 맞물려서 발행이 된 앤트맨 서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뭐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 앤트맨이 된 계기와 어떤 활약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프리뷰로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앤트맨, 이 두 번 사는 남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 올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